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포유 진행의 MC 김한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람쥐 다람쥐 가수 현서 인사드립니다. 뭐 오늘 얼굴은 다람쥐인데 네. 의상은 흑표범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웅. 심심할 땐 송포유 즐거워도 송포유 외로워도 송포유 휴식 같은 친구 송포유 오늘의 첫 무대는 이분이 꾸며주십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그 시절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던 꽃미남 밴드 모너의 보컬이시죠? 그렇습니다. 세월을 잊은 듯한 무한 매력의 소유자죠. 가수 김보희 씨 모십니다.
아, 우리 김보희 씨. 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모노의 김보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학창 시절 때 예. 저는 솔직히 남자들은 모노 뭐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 여자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명 작업송. 예, 여자친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네. 여기 아, 형님을 학창 시절에서요? 예. 아니 딱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아우 전부 다 한참을 아니도 한참이라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전 테리우스라는 네.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원조 테리우스. 원조 테리우스. 아유, 그쵸. 네. 쑥스럽네요. 아, 여전히 잘 생기셨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근황이 어떠셨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계속. 음악은 했었고요. 뭐 중간에 사업도 한번 하고 지금은 또 직장도 다니고 있고. 어 직장? 예예예. 예, 예. 어디 다니시는 물어봐도 그, 될까요? 금땡이라는 그 노래방 회사. 아. 예, 예. 아 금영? 예예. 예. 예. 예 뭐. 예예. 예, 거기서 예.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예. 네. 그러시군. 어쨌거나 그것도 음악과 관계된 일이에요. 예예. 그렇죠, 음악 그렇죠. 제작을 하는 부서예요. 예. 야. 이 모노의 넌 언제나라는 이 노래가 네네.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쵸 그쵸 예. 네. 그 후로 많은 연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딱히 뭐 연락이 없다는 아 여러분 앞으로 연락 많이 주시길 아, 부탁드립니다. 뭐, 통장은 조금 따뜻해지더라고요. 예, 예. 아, 모노가 혼자가 아니셨잖아요. 예, 예, 세 명이었죠. 예, 다른 분들도 뭐 하시는지. 아, 그분들은 뭐 계속 지금도 음악 하고 계세요. 한 분은 또 조용필 씨 팀 계시다가 지금은 예. 대학교에서 음악 가르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 베이스 치던 박정원 씨는 예. 드라마 음악 쪽으로 계속 하셨었어요. 아~ 그리고 그 유명했던 겨울연가 가을동화하고 OST 총감독을 맡아가지고 어, 계속 일본이랑 예예 땡땡땡 예, 예 그거 전부 그 박정원 씨가 총감독했던 와, 그 앨범이에요. 뭐 금전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제일 따뜻하죠. 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또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예, 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노래예요. 뭐 대기실에서 자주 만나 개인적으로도 좀 친하고 그런 가수의 노래인데 네. 아마 너는 언제나 하고 비슷하게 이 노래도 아마 들으시면 그 당시의 시절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피노키오의 노래예요. 아, 예. 혹시 예. 그 사이에 있는 노래죠? 그쵸, 그쵸. 그쵸. 나 하긴 그렇고 남주긴 아깝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보희 씨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물과
네가 싫어서 나는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진대.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수들에게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무대의 의상만큼 신경 쓰이는 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여자 가수들만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요즘 남자 가수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우 멋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옷이 주는 이 자신감. 또 무대에서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의상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참 부러워요. 늘 멋진 의상을 손수 제작하시는 의상 디자이너 겸 가수신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란 씨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도 여자야 천상 여자야 내 입술이 빨개지는 날 그대 마음을 다 비우고 내 향기를 채워보세요. 왜 순정의 꽃향기꽃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사랑할 수 있어
있어요. 그대 같은 멋진 남자를 긴 세월로 아껴둔 사람 동기랑에게 가두고 싶어. 나는 꽃이야, 손이 꽃이야. 약이 되는 꽃, 산바람도 들바람도 내 향기를 원하고 있어. 나도 여자야, 천상 여자야. 내 입술이 빨개지는 날 그대 마음을 다 비우고 내 향기를 채워보세요. 세상에 있는 행복 모아 모아서 딸랑 애교로 금방 녹여드릴게. 손이 꽃은 기도합니다. 내 향기가 약이 되어서 나 그대랑 건강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휴식 같은 친구 송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야 되겠죠? 네. 다음에 모실 가수분은요. 늦깎이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싱어송라이터 실력파 가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임동아 씨의 무대입니다. 지금 함께하시죠. 잘난 것도 없지만 힘이 들면 내 어깨에 편히 한번 기대봐.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안아주며 살아가자 친구야. 홀리게 어린 시절 지금도 생각하면 좋구나 좋아. 자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자네 친구니 힘이 들면 내 어깨에 편히 한번 기대봐.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아껴주면
여자친구야. 우리네 인생살이 별거 있나. 오늘도 술 한잔에 좋구나 좋아.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가세. 친구라는 두 글자에 이어진 우리 인연 더욱더 아껴주며 살아가자 친구야. 우리네 인생살이 별거 있나. 오늘도 술 한잔에 좋구나 좋아.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가세. 자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자매와 나는 영원한 좋은 친구. 가을바람 잠을 잔 듯이 조용한 바람인 듯 눈을 감으면 님의 모습인가 향기인 듯한 생각에 눈시울 적시옵니다. 이별이 아닌데도 님이 떠난 후 텅 빈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맣게 태워버린 밤 너무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 사랑.
네, 우리 김경남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남입니다. 제가 데뷔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이제는 시니어 TV에 나와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우, 내가 데뷔한 지 꽤 좀 오래되었는데 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1973년도에 TBC 가요신인 스타로 데뷔를 하셔서 벌써 음악 인생 50년? 49년? 50년 가까이 걸어오셨잖아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유, 네. 이제 시작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회가 너무 새로울 것 같은데. 새롭죠. 또 이렇게 시니어 TV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더 열심히 노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음악 취약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음악의 힘,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접할 때 너무 이제 어렵게 접하는 것보다는 우리 늘상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뭐 라디오라든가 TV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그 음악 속에 맡기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오늘도 해가 떴지 그러면 햇님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노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땐 치료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대화를 나누는. 네, 대화를 나눠야죠. 다음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노래 중에서 가장 아끼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노래인데 예? 친구는 뭐 두 분 다 친구들이 많이 계시겠죠. 예. 네. 친구만큼 또 소중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요가 친구를 만든 게 한 20여 곡 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제 노래 친구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위로라는 말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악 그리고 친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한기 씨 뭐 네.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경남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 저 너머에 실개천이 흐르던 고향 자네와 나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밤새 걸었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정이란 보석보다 더 소중한 보물 친구야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내 우리들이 아닐런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네 진실 없는 돈과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 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왜 진정한 벗이 될 테니
아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내 우리들이 아닐런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네. 진실 없는 돈과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 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벗이 될 테니. 멋진 무대 보여주신 허영미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또 다음 무대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무대는요.
70년, 80년대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웃으면 복이 와요에 출연해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코미디언 활동으로 하셨던 분인데 왕기 씨는 이분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 제가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알죠, 저는. 어, 그래요? 야, 그럼요. 우리 어마어마한 선배님이신데요. 아, 레전드셨죠. 예, 예, 그렇죠. 아, 저희들에게는 전설로 통하는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그 시절 극단 활동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꽁투면 꽁투, 와. 희극이면 희극, 정극이면 정극 다 할 줄 알아야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시조세입니다. 네, 역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분이 더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굴곡많은 인생사를 펼쳐오셨지만 꿋꿋하게 음악 인생을 펼쳐가시는 게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통해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이분을 소개하기까지 너무 뜸을 들이는 것 같은데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뚝 인생을 살아가며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힘을 주고 있는 가수죠. 여러분, 김미성 씨의 무대입니다. 네, 특별한 무대 꾸며주신 가수 김미성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송포유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어느덧 마지막 한 분만이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무명의 가수들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스타들도 많이 탄생하고 있죠.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학 가요제, 아, 강변 가요제, 네, 뭐 그런 가요제들이 등용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학 가요제를 통해 인기 스타로 등극한 가수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 무대 역시 대학 가요제가 낳은 최고의 스타가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아, 왜 자꾸 우리 작가님이 저를 노래를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접었다의 아, 예.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높은 음자리 김장수 씨의 무대입니다.
이제 넌 너를 바랐다 본다. 서리고 내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빗물의 움직임 속에 목표를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할까.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사랑의 눈이 물 너무 먼 사랑
날마다 이렇게 혼자 남겨졌나요.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초라한 내 모습을 기다릴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뒤돌아 나를 떠나면 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묻어둘래요. 기다릴 세월도 네, 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 송포휴. 아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웃음 바이러스를 저희 송포유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포유, 여러분께 전하는 노래. 송포휴, 여러분께 드리는 휴식 같은 시간. 다음 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